안녕하세요. 2021년, 2020년 고가 아파트들 갭 투자를 한 이들이 대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개포도 5억이 떨어졌다 그러고 과천도 4억이 떨어졌답니다. 전세금이 4억 5억씩 떨어지면 뭐 여윳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뭐 타이트하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전세금 세입자들에게 되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면 이제 역전세 벌어지는 거죠. 역전세가 뭡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금액만큼을 못 돌려주는 금액만큼을 월세로 환산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5억, 4억을 대출을 내면 대출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 금액만큼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한세 달로 치면 한 돈천만 원 되는 거죠. 버틸 수 있겠습니까? 1년 버티겠습니까? 5년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가장 서둘러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집을 파는 거죠. 현대 집을 팔려고 봤더니 안 팔리는 거예요. 전세가는 6억, 7억인데 매매가가 뭐 15억, 17억, 18억 이러는 거예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지금은 매매 거래가 씨가 말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거래 절벽이 극심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을 계속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4년 전, 5년 전에 샀던 사람들, 3, 4, 5년 전에 샀던 사람들, 아이, 7억에 사가지고 지금 뭐 15억 됐대, 20억 됐대. 이러다가 뭐한 15억, 16억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이, 버티면 돼. 뭐, 그 전세값 얼마 안 내. 이럽니다.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헬리오시티 관련해가지고 헬리오시티 30평대 뭐, 15억대가 아니라 14억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몇년 지나면 7억에서 9억 정도 될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 중에 좀 황당한 댓글이 있어요. 황당한 댓글이 뭐냐면, 그냥 좀 어이없는 얘기죠, 어이없는 얘기.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실거래가도 뭐 16억 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이가 없는데 7억에서 9억까지가 말이 되냐 이래요. 20대 대기업 초임이 6천이 넘는데 연차만 조금 되면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들이 1년에 1억 5천을 번대요. 제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참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건가 아니면은 뭐 말을 하면 전부 다 그게 말이 다 말인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뭐 중상급지 수요자는 국내 뭐 대기업 이상부터 다 SK를 필두로 대기업 뭐 1군 기준에 연봉 7년차 기준에 1억 2천이 넘는다고. 그런 사내 맞벌이 부부가 실수령액이 뭐 1200만 원이 넘는다고. 20억 넘는 잠실 아파트를 대출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20억 넘는 잠실 아파트 SK 맞벌이 부부가 대출을 산다. 뭐살 수도 있겠죠. 살 수도. 뭐 연봉 뭐야 1년에 이제 월급으로 실수령액이 뭐 1200이 넘는데요. 저다 따져보자고 1200이다. 그러면 월 실수령액 1200 받는데 한 달에 뭐, 대략, 뭐, 많이 잡아줘가지고, 한 800만 원씩 번다고, 저축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1년이면 9600만 원. 좀더 쳐가지고, 그래, 1년에 1억 모은다. 치자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모았다. 10억. 20년 모아야 20억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뭐, 10억 이렇게 모아서 대출을 산다. 뭐, 이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극소수다, 극소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전 직장에 제 위에 있던 윗상사가 연봉이 2억 가까이 됐어요. 2억 가까이 됐었는데 12억짜리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 포기하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1억 한 8천에서 한 2억 가까이 받는 연봉을 받는데 항상 물어보거든요. 넉넉하냐고. 넉넉하지 않답니다. 왜? 그 나이쯤 돼가지고 그 정도 연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애둘 학업비 돈 들어가고 품위 유지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니까 실제로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2억 연봉의 대기업 임원이니까 되게 이렇게 넉넉하고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기 서울 외곽에 4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사례가 뭐 일반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연봉 2억인 대기업 임원도 10억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어쩌면 그분이 그렇게 결정 안 한,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집을 안 산 게 현명했던 거죠. 뭐, 대리급이 1억이 넘는 회사가 너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대리급이 1억이 넘는 회사가 있다. 막 있겠죠. 있겠죠. 연봉 1억 이상의 급여자가 110만 명이다. 연봉 1억 받아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월로 치면 얼마냐? 월 650에서 680만 원 받아요. 연봉 1억 번다고 뭐 서울에 뭐 10억짜리, 15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뭐 턱턱 살 수 있냐라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거죠. 뭐 대기업 대조 초임이 6천이 넘는다는 등, 뭐 맞벌이 하면 1억 5천씩 번다는 등, 뭐 그래서 20억짜리 집을 너도나도 쉽게 살 수 있다라는 등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처구니 없죠. 뭐 극소수가 뭐 아파트를 투기해가지고 돈 번 사람 분명히 있겠죠. 이번에도 뭐 586들 나이 드신 분들은 2021년 말, 2022년 초 정말 꼭지에서 되게 비싼 가격에 팔았죠. 저기 뭐 천안의 아파트도 30평대 아파트를 10억에 판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지인의 또 지인인데 저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안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10억에 팔았다고. 근데 지금 얼마냐? 한 6억 7억 한대요. 근데 그 사람 말이 5억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4억도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냐? 한 4년 전만 해도 한 3억 정도 했대요. 아, 그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 누군가가 곡소리 내면 누군가는 또 돈을 벌겠죠. 분명히. 근데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 뒤늦게 갭투기 한 사람들은 되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 다주택자 규제를 이번에 풀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개소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뭐 집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으면 좋겠죠. 뭐 이제 제가 송파구에 가락동에 헬리오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14억대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번호 대버려요. 미친놈 미친놈. 전화번호 알고 싶으면 네가 가가지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헬리오시티 아파트 가격이 14억이든 1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무리하게 연결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번에 큰일 났다라는 거죠. 초토화된다라는 겁니다. 뭐 개포가 됐건 과천이 됐건 잠실이 됐건 강북이 됐건 어디가 됐건 할 것 없이 무리하게 욕심부려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다 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평생 지옥 속에 살아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나 가짜 전문가나 온갖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떠벌리고 부추기고 욕심을 내게 만든 탓에 걸려든 탓에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활성화되기에는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뭐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아마 들어온 사람들이 보고 이래저래 비방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지금 점점 집값이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7억에서 9억까지 가는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특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뭐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4년 뒤에 5년 뒤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그때도 찍고 있을 것 같고요. 뭐 돈이 안 돼도. 그러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세값 하락 때문에 역전세 때문에 무리하게 갭 투기한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시기다. 근데 내년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